안녕하십니까, 해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레전드님이 저 이겼었어요. 지금 명예회복 게임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거의. 명예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좋습니다. 아, 포지션 지린다, 진짜. 세계 챔피언 포지션이다, 이거는. 완전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여기 딱 30자리에 있고, 이 공 이렇게 코너로 맞춰서 이쪽으로 또 오고, 흰 배합과 자동으로 되는 공. 아, 스코어판 알겠습니다. 이게 최고 좋은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두껍게 치네. 이것도 괜찮기도 하지만, 뭐야, 없네. 뭐야. 아, 0325님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잠 못 자게 해서. 자, 여기 레전드님의 실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게임에서는 진짜 알수를 진짜 잘 뽑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이스, 1점. 자, 이거 우라쳐야죠. 이거 흰공, 흰공 쳐야죠. 이거는 너무 이게 많이 뛰어 있잖아. 코너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쳐서 여기 40, 40은 맞아줘야 돼. 최소 40. 이러면 저 사이로 빠지잖아. 이 공은 지금 각도에서 내 공이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더라면은 이걸 치는 게 좋은데, 이 거리가 이 정도 있으면은 좀 아무래도 키스가 좀 걸려 있고, 두껍게 치는 공이라면 모를까.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런 것보다 이렇게. 뭐야, 하쿠였어. 죄송합니다. 자, 빵꾸. 야, 자신있게 엎드리네. 야, 진짜 큐가 잘 맞나보네, 두께씨한테. 진짜로. 좀, 오늘 장비빨 좀 봤네. 이렇게, 며칠 전까지 이렇게 못 쳤잖아요, 두께씨. 오늘 갑자기 잘 치네. 자, 빵꾸? 시리가라 쳐야지. 드론 라인 몇 자리? 30자리인데, 내 공 짧은 출발. 짧은 출발인데, 뭐야. 뭐, 여길 갑자기 노렸어? 여길 노렸다는 건 지금 이렇게 본다는 얘기, 똥창 친다는 얘기죠, 지금. 포쿠션으로 친다는 얘기지. 자, 야, 뭐야. 0.7 나오는, 0.7 나오면은, 뭐, 26점에서 7점? 어저께 그 큐바 갖다 적응 안 된다고 게임 치자는 거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네. 두께형이요? 성적, 금요일 성적이요? 야, 이거 모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 초창기 때 금요일날 성적이, 저희 방송 초창기 때는요, 금요일마다 나이스, 일단 금요일마다 잘 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추어 각 지역 탑 클래스를 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퇴학 당했었어, 맨날 퇴학. 여기 산증인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퇴학이었습니다, 맨날 퇴학. 한 달에 네 번 치면은 최소 두 번은 퇴학. 아, 지렸다. 봤죠, 지금 빵츄레이션 삼중일. 자카야, 네가 잘 알지. 아재도 잘 알고. 맨날 퇴학이었고 중간에 큐 났어요. 큐 나갔고 불쌍하게 앉아 있었어요. 퇴학 네 번. 총 다섯 번 당했는데, 고점자판에서 네 번 당하고, 하점자판에서 한 번 당하고. 별풍선 11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0325님 감사합니다.
자, 원쿠션 부드럽게 오픈 브릿지 좋다. 저 상태로 큐무게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좀 센데 이게 지금 세서 킹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임팩트 순간에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딱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나가서 그래. 이렇게 나가니까 공이 원쿠션 두께는 잘 맞았는데 투쿠션에서 옆으로 튕그러지잖아. 이렇게. 자, 코너 깊숙이 들어와야 돼. 깊숙이. 코너 깊숙이. 깊숙이 안 들어오면 힘들지. 저런 거는 당점은 어디 주냐?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는데 회전량도 많이 살려야 돼요. 어디 주는 거냐면은 지금 당점은 이렇게 9시를 주는 거예요. 9시. 이렇게 줬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깊숙이 부드럽게 앞에서 임팩트 최대한 줄이고 부드럽게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레전드님이 이기실 것 같아요, 이 게임을. HJ 모터스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비오스. 감사합니다, 모터스님. 1189번째. 시카키리우스 안 치시나? 좀 어렵겠구나. 오마우시 레지 치면 열로 갔는데, 여기서 날라올 때 얘가 맞고 여기서 키스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아, 저렇게 두껍게 치면은 거의 없는 공이죠. 낙장 25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비오스. 낙장 25님 감사합니다. 1190번째. 열로만 안 빠지면 있는 공이죠, 이거는. 이런 공칠때 회전은 어디냐? 야, 짧았네. 저 회전을, 이런 거를 지금 짧게 빠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울기에서 짧게 빠졌어. 이런 건 뭐냐? 지금 여기 있었고, 1 접고 여기 있었는데, 짧게, 이런 각도를 짧게 뺐다. 저런 속도로 짧게 뺐다.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회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회전량이 많으니까, 저런 거칠 때는 오른쪽 회전인데, 회전량을 이렇게 줄여서 치세요, 여러분. 줄여서. 반틱 정도만. 아. 자, 5대3. 자, 오늘 이걸로 명예 회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까지 지면은 이거는 전치 한 4주짜리의 그 진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꼭, 그 외상으로만 다쳐야 전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상으로 전치 한 4주짜리예요. 이거 여기서까지 지면은. 자, 짱꼴 나시는데 열로 오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전을 지금 이렇게 칠 건데, 이걸 여기 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아, 뭐야. 야, 이걸 치시는 거야? 야, 지금 아깝게 안 맞기는 했는데, 봐보세요. 여기 있던 공이, 지금 키스가 열로에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지금 불안하게 간 거야? 키스 날 확률이 굉장히 컸잖아. 왜이 공을 짱꿀라를 안 쳤지? 하쿠도 있고, 짱꿀라도 있고. 자, 여기서 하쿠 29 들어오면 되고요.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이게 지금 두껍게 치냐, 얇게 치냐 생각보다. 그 얇게라는 건 어떤 얇게냐면 지금 이런 두께가 얇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쳐서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두께로 칠수 있는 공이냐, 아니면 뚱뚱하게 빵 쳐서 쳐야 될 공이냐. 그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1접구와 내수구와의 기울기도 중요하지만 거리도 중요한 거예요, 거리. 1접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얇게 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근데 일자는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갔어. 저런 거를 구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좋네. 이런 공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치는 이런 타법 굉장히 좋은 거죠. 자, 1 접고 키스, 열로 포지션을 이렇게 시키겠고요. 얇게는 안 치겠죠. 이게 열로 오는 두께로 칠 수는 없잖아. 왜? 거리가 이만큼 멀기 때문에. 열로 갖다 놔야지. 이거 내 공은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란 어느 정도냐? 얘가 얘를 때렸을 때 많이 도망가지 않는 정도 두께. 그리고 1 접구의 두께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 정도 가는 두께.
그렇게 힘배합을 하시면 쉽습니다. 아, 우리나라 영어요? 입에 착착 안 붙으니까. 자, 여기서 키스 빠지고, 여기서 한번더 빠지면, 이것도 빠지네. 살짝 미는 정도. 여기서 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만 밀어놓는 두께. 그게 힘 배합이, 그러니까 제가 왜이 공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왜, 또 빠졌어. 일적구를 여기서 쳐서 왜 이런, 여기다 갖다 놓는 이런 두께, 여기 있는 갖다 놓는 위치, 이런 걸왜 말씀드리냐면은, 포지션도 포지션이지만은, 일적구의 구름을 보면은, 내 일적구의 구름과 내 수구가 이적구를 맞았을 때 구름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힘 배합이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적구의 위치를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나와 있는 공에서는. 얘가 일적구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어. 이쪽으로 포지션 시키는 공도 있겠죠. 레지를 치면, 레지를 툭툭 빵 치면. 그러면서 내 공을 레지를 팍 돌릴 거야. 이런 거는 아무래도 풀스윙이겠죠. 그쵸? 근데 다 느낌이 오시죠? 어느 정도 두께 어떻게 치라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되신 분들은 다 느낌이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죠. 적성자분들은. 일단 맞추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맞추기를 설정을 할때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건 맞아줬죠? 1, 2, 3, 4, 5갈 건데, 키스만 안 나면 되는데, 여기서 이 키스만 안 나면 되죠, 얘가. 그리고 이 키스만 안 나면 되는데, 야, 이거 회전력을 못 살려서 그래, 이런 거는. 저런 거는 생각보다 큐무게로 회전을 가지고 부드럽게 저렇게 큐를 착 제껴서 올려버리면은, 내 공, 올리면서, 올리는 것까지도 괜찮아. 근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 공이 지금 쿠션을 맞으면서 반발력 때문에 감겨 들어가는 거지. 나이스. 아, 피피핀. 뭐, 어거지 피피핀가요? 이거 원쿠션. 여기서 회전력 쭉쭉쭉쭉쭉 타서. 자, 막 이적구 맞을 힘 정도, 요 정도 벗어나지 않을 정도 힘으로 가야 내 공이 이 공을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좋았다. 아, 진짜 잘 치네, 오늘.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갈수 있는 두께로 맞기에는 이 공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없는 공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일적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원 쿠션, 코너까지, 투 쿠션, 쓰리 쿠션. 득점이 되니까 가는 대로 가는 거겠죠?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가겠죠? 짜면밤님 별풍선 10개 땡 짜면밤님 큐쌉사비우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 공은 더블을 치겠죠? 뭐야, 당점을 왼쪽을 주시는 거야? 학구를 치시는 거야? 이 방수가 너무 없는데, 여기 빠진, 아니죠? 그렇지. 아, 나 왼쪽 회전 주는 줄 알았어. 샤샤샤! 아우, 개깔끔, 부럽다. 나도 이렇게 치고 싶다. 자, 이거 기대가시도 있고, 오마우시도 있고, 둘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마우시 선택을 하는데, 이 공이 맞고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그렇죠. 이게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잘 치셔. 아, 학구는 이거는 빵 쳐서 너무 빵 세게 말고 이거 치셔야죠. 키스에 붙여놓고 내공 내려오면 되는데. 아, 초이스가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 약간 마이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이웨이. 예, 많이들 배우세요. 자, 여기 떨어지는데 어디? 49, 40이면 여기. 내 공의 기울기를 잘 보세요. 내 공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자동으로 길어지는 각도죠. 자동으로 길어지는 각도니까 길어지잖아. 저기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일적구에 사실 두께를 더 쓰면서 가도 되고 당점을 조금 내려서 가도 돼요. 그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거리면은 얇게 치기가 수월하고 요 정도 거리에 있으면 얇게도 칠수 있고 두껍게도 칠수 있는데 두께를 좀더 써갖고 가는 거고 약간 탄력을 붙여서 탕 가는 느낌으로 해서 내 공이 많이 길어지지 말도록 자, 잘 쳤습니다. 1점 이거 빵꾸 쳐야 되겠죠. 앞에서 생각보다 앞에 툭 치면 여기서 맞고 코너로만 가면 맞겠죠. 지금 너무 깊어 그죠 여러분.
깊죠 지금? 지금도 깊은데 쿠션에다 콕 찍어야 돼. 콕콕 찍어야 돼. 쿠션에다 콕. 그렇죠. 지금 쿠션 보면 쿠션에다가 치면서 탁 올려버렸잖아. 그럼 생각보다 깊숙이 맞으면서도 내공이 약간 원쿠션에서 튕겨주는 느낌이 있어요. 미끄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튕겨주는 느낌. 자, 기대가시가 있나 보는 건데 기대가시 있죠. 쳐서 코너까지 들어오면 돼요. 쳐서 완전 깊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치면 되는데 완전 꽂히지만 않으면 돼. 회전 다 살려서. 근데 속도가 지금 봐보세요. 빨랐죠? 그죠? 지금 속도가 치고 나서 빨랐단 말이에요. 이 빨랐는데 왜? 빨리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득점이 안 됐어. 왜? 원쿠션에서 회전이 먹을 시간이 안 줬다는 거예요. 원쿠션에서 회전 먹을 시간을 줘야 밑으로 쳐지는 시간이 있는데. 야, 이거 뭐야? 두께비 뭐한 거야? 왜? 야, 자진 납세한다. 이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금 리플레이를 봐도 모르는데 투터치 했다는 거야. 야, 매너둑. 매너둑이다, 매너둑. 자, 3 가라. 이거 떨어진 데 19. 그쵸? 여기 60에서 50. 65에서 55.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죠? 야, 저게 빠졌어? 이거 한 골 또 들어갔으면 헤트트릭이다. 이철풀님 감사합니다. 야, 10대 7. 와, 죽인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갈 힘배합으로 칠지, 여기서 뚝 떨어지는 힘배합으로 칠지. 너무 어렵죠, 이거는. 자, 노란 공으로 칠 텐데, 노란 공은 여기서 우라를 칠 수가 있는데, 우라를 자, 얇게 지금 이렇게 칠 거란 말이에요. 그 두께 얇은 두께죠 지금. 제끼라고 탈 거예요. 그럼 1접구 2접구 여기서 키스를 조심해야 돼. 여기서 어우 빠졌어요. 하지만 내공도 빠졌네요. 자, 공이 어려워. 이거 우라 레지는 있어. 그죠? 근데 이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키스를 빠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몰랑 준비. 아몰랑 준비. 아몰랑. 아, 3쿠션은 마치셔야죠. 두께비님 여기서 멈춰버렸잖아. 응? 자, 강남구 역삼동 메이플에 있습니다. 자, 1쿠션 2쿠션 요렇게 키스는 여기서 날라오면서 여기서 만나면 돼. 아이고. 자, 점수 30점 대 27점이죠. 자, 오마오시. 자, 회전 다 주고 치면 되겠죠? 자, 1쿠션, 2쿠션, 여기서 이렇게, 3쿠션. 설마 빠지겠냐고. 빠질 데 없잖아. 그죠? 자, 지금 속도를 항상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초이스도 익히시고 그거에 맞는 속도 잘 보세요. 그리고 회전량 나중에 뭐 다시 보기라도 하든가 그러면 회전량 같은 거 보시고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서 50 정도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센터로 와서 그렇죠. 50은 맞아주고 센터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힘배야. 코너까지 보이니까 이 공을 친 거지 코너가 안 보이는데 이 공은 다른 걸 쳤겠죠. 자, 키스 열로 빼고 빵 쳐서 이렇게 쳐서 다이렉트 맞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쪼단으로 올라오면서 맞을 것 같아. 그냥 쫑 빼기 쉽지 않았어. 아, 그럼 정말이죠 뭐. 아주 거짓말이겠어요. 타다당님 별풍선 타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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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통큰 펜가이 땡큐 쌉사비우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키스 이거 잘 빼야 되겠죠? 잘 빼는데, 이거 내 공도 빠졌어, 이런 들면. 너무 빠질 때가 많아. 봐봐요. 두껍게 키스를, 이 공을 빼려고 설정을 했어요, 지금. 레전드니까 두껍게. 두껍게 맞으니까 내 공도 두껍게 날아가겠죠?
두껍게 날아가니까 내공이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두께가 깊숙이 두껍게 치면서 나올 수 있는 두께가 아니거든요. 그걸 쳤으니까 당연히 내공이 꺾여서 들어가겠죠. 근데 쪼단으로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공이 떠 있기 때문에 저 구멍은 너무 큰 구멍이라는 거예요. 저런 공을 초이스를 할 때 있다는 건 알아요. 21점, 22점도 19점, 20점도 이런 공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한 24점 정도까지는 25점까지 정도까지 쪼단 각도까지 있냐 없냐가 느낌이 안 옵니다. 내 공이 어떤 각도로 들어가냐에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은 여기도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깊숙이 안 들어가면 여기서 짧게 오는 게 짧게 오는 거고요. 그거 아시면 좋습니다. 자, 롱타발님. 롱타발은 거의 뭐 똥타발이 최고죠. 뭐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하고 똥타발 살벌하게 잡는 거죠. 안 와! 똥짜러 갔는데 그게 똥타발인데 거의 뭐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죠? 똥타발님, 롱타발님. 자, 쳐서 코너까지 바로 가야 돼. 밀리는 속도가 거의 없어야 돼요. 조금 저게 밀리는 속도가 완전 없는 건 아니고 살짝은 있어줘야 되는데 그 밀리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딱 밀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돼요. 초콜릿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런 큐 높이로는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큐 높이를 봤는데 이제 큐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먼 거리에 있어요. 근데 큐 각도가 이렇게 안 들리고 일자 수평으로 유지가 됐어. 내 공이 지금 마이너스 이런 각도였는데 안 눌리면은 당연히 안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잭이라웃이 본능적으로 하셨어. 큐를 비트는 걸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앞에 짧게 빠졌잖아. 자, 하고 왔습니다. 떨어지는 라인 어디? 여기 어디? 35 가려면 회전 다 주고 아 짧아요 이러면 30 떨어졌잖아. 짧은 각에서 이 안에 있는 짧은 각에서 출발을 했을 때30 떨어지면은 거의 한 요정도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35. 근데 회전량을 살려갖고 왔을 때는 여기가 35가 될 수도 있고 회전량이 많이 안 살렸을 때 여기가 3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각각 공 위치에 따라서 공 상태에 따라서 떨어지는 라인을 틀리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3단 바리우스 1 쿠션, 2 쿠션, 3 쿠션 이렇게 치겠죠. 촘촘하게 쳐야 되겠죠. 촘촘하게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된다? 얇게 쳐야 된다. 얇게 회전 없이. 아유 안 맞았네. 3단 진짜 안 들어간대. 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1적구가 다니는 그림이 요렇게 날아갔잖아요. 지금 요렇게, 그쵸? 요렇게 정도 날아갔다는 정도의 두께라면은 내 공이 여기 있으면 두께가 얇았다는 두께죠. 두꺼웠으면 얘가 이렇게 안 날아가겠지. 막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마우치 포쿠션이에요. 자, 무시를 주고 있는데 저 얇게 치면은 무시가 포쿠션으로 안 맞겠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렇게 치진 않죠. 포쿠션으로 치죠. 이렇게 치면은 지금 당점 자체가 이렇게 무시를 주고 있는 당점이었는데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울기도 일자로 되는 기울기도 아니고 내공이 나와 있는 기울기야. 거기다 대고 무시를 주고 치면은 당연히 내공은 길겠죠. 어느 정도 이 정도 기울기에서는 회전 느낌팁이라도 주고 치는 게 좋습니다. 느낌팁. 많이는 아니고 원팁도 아니고 느낌. 그래야 포쿠션으로 칠 수가 있는데 어려워요 어차피. 자, 뭐 살벌하구만 끄는 게 되겠냐고. 형 회전이 그렇게 없겠냐고. 없네. 야, 저렇게 끌렸는데 들어가네. 자, 여기 20 떨어지면 되고요. 출발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뭐 큐 자랑하나? 자기 큐 좋다고 자랑하나요? 지금 두께씩 똑같은 공 두 번 쳤어요. 여기서 잘 쓰리가락에 잘 서줘야 돼. 이렇게 잘 서줘야 돼. 그래야지 열로 칠 수 있지. 그렇죠.
여기로 치면 되는데 들어오는 라인 맨 라인 40 라인. 걸로 친다고? 이쪽 라인 웬 라인? 35 라인. 35 라인보다 조금 긴30 라인 정도 보면 되겠네 지금. 30. 길어. 이쪽이 더 좋았는데. 자, 우라 있습니다. 우라 왔는데 키스가 걸려 있는 공이에요. 뭐 못 치는 공은 아닌데 키스가 굉장히 많은 공입니다. 이 공은 여기서 키스가 날 수 있는 공이죠. 왜? 내가 원 쿠션, 투 쿠션 날아갈 때 얘는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키스 어떻게 빼나. 아, 그렇죠. 저렇게 빼야 돼요. 지금 얇게 치면서 내 공이 쿠션에서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친 거예요. 1접구 두께가 어떻게 맞았냐? 지금 야, 여기 있던 두께가 얇게 쳐갖고 열로 갔어요. 열로 코너 쪽으로 이렇게. 그거는 두께가 굉장히 얇았다는 두께죠. 내 공이 여기 있었는데 1접구 열로 갔다는 두께는. 아이고. 이런 공 치셨어야 되는데, 이런 거 못 치고 두께 쓰 치면 안 되는데. 자, 쿠션. 이거 치겠죠? 두께 씨가 잘 치는 공이잖아. 우라 연습을 많이 했어요, 두께 씨가. 포지션 연습까지, 신비함 연습까지 많이 했어요. 점수에 비해서, 30점 점수에 비해서, 우라 치는 모양이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진짜로. 뭐요? 칭찬 한번 해줬더니 뭐 바로 쪽내고 뭐 어색하게. 자, 이 공은 참나 이 앞으로 뺄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쳐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 깊숙이 안 들어가면 나오다 걸립니다. 들어갈 때 걸려요. 뭐요? 아, 레전드를 누가 지어준 거지? 레전드를? 자, 시카키리우스 쳐서 코너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길겠지. 되나요? 오, 되네. 야. 되는구나. 잘 꺾여줬네. 자, 지금 오마오시도 있고 우라 짧게 직접도 있고 학구도 이게 5 쿠션으로 확실히 쳐야 돼요. 5 쿠션 어디? 30 라인 쳐서 30 라인은 최소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30 라인 쳐서 내공이 5 쿠션으로. 짱골로도 반담 쳐서 이게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겠네요. 1 쿠션, 2 쿠션, 3 쿠션 이렇게. 키스만, 그렇죠. 키스 잘 뺐고요. 회전 좋고. 아, 지금 투코로 가나? 아우, 짧아지네. 자, 빵꾸. 키스 열로 빠지겠죠. 빵꾸가 있겠죠, 여러분. 원 쿠션 쳐서 투 쿠션 가는데 1접구는 열로 키스에 빠지는 거예요. 빵꾸는 잘 치시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빵꾸에 감이 좋으신 것 같아. 얇게 치면 쫑이 있죠? 그렇죠. 저 두꺼워, 저렇게만 맞춰놓으면은 지금은 좀 생각보다 두께가 많이 두껍게 맞았어요. 잘 치셨죠, 근데. 저 두께도 되고. 저보다 조금 얇아도 되고. 너무 얇게만 안 치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오마오시 이거 너무 임팩트가 세가지고 원쿠션 맞고 투쿠션에서 많이 팅그러졌잖아요.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잘 치셨어요, 이번에. 잘 치셨어요. 아까보다는 천천히 치셨는데 지금도 사실 좀 센 겁니다, 여러분. 잘 치셨어요. 잘 치셨는데 지금도 조금 임팩트 량이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새 공이었다, 방금 공이,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튕그러져 가지고 곡구가 먹어서 조금 더 짧아지게 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테이블 상태가 많이 꺾이잖아요, 탁탁탁. 그러니까 곡구 먹는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아까 임팩트 량이 같더라도 새 공과 한 공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35 정도 떨어뜨리고 잘 쳐보자. 이거 어려워요. 일단 어려운데
짧지? 이 새벽에가 되면요, 여러분, 퇴부 상태가 많이 짧아져요. 아까보다 공 다니는 게 조금 짧아지긴 하는, 좀 짧아지게 느껴지는데, 새벽 되면은 당구장 테이블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특히 겨울 때는 더 그래, 겨울. 뭐 여름 때도 그런데, 겨울 때는 특히나 더 그래요. 지금 겨울은 아닌데, 히터는 틀지도 않았죠. 근데 새벽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 많이 딱딱해지는데, 그때 테이블이 좀 어렵습니다. 자, 빵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최대한 길게 50은 맞아줘야죠. 좋구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치고 일적구를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이쪽으로. 기나? 기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은 우라를 칠 건데, 요것도 5 쿠션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요거를 딱 쳐서 원 쿠션 옆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두껍게. 아, 이렇게 많이. 아이고. 근데 지금 회전을 많이 빼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은 두껍게 이 정도 키스로 빠질 두께로 가면서 두껍게 가, 당점은 이렇게 빼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공이 저 임팩트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뭐야? 되겠지? 좀 짧아지니까 자연빵 회전이 먹을 것 같처럼 쳤는데 이제 안 먹어주지. 아까 전에는 초저녁에는 먹어줬는데 그래서 이런 공을 애라는 것 같네. 탄력이, 부드러움이 너무 떨어지네. 부드러움이 너무 떨어져. 저런 거칠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좋은 느낌인데 저것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 노란 공 더블? 못 치겠지. 못 치겠지.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이거 키스 열로 빼야 되겠죠. 얇게. 열로 빼고 거기에 맞는 회전을 찾아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길게 쳤네요. 길게 나이스다 이거. 얍! 어우 나이스. 길게 진짜 잘 치셨다 이거. 결과요. 결과 오늘 1등은 안 나왔어요. 일단 1등은. 아 1등 이벤트 받아갈 수 있는 1등. 네 1등은 누가 있지? 야 뭐야 이거. 레전드다 이거. 거의 뭐 레전드 사태입니다. 아, 인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부드럽게 너무 매기면 돌아 나갑니다. 또 그건 무서워서 안으로 빠지고 돌아 나가잖아 지금. 임팩트 량이 이런 게좀 돌아 나갈 것 같은 그런 임팩트 량이에요. 당첨자 없습니다. 내일 2월 됐습니다. 2월. 빵! 쳐야지. 빵! 최대한 길게. 빵! 그래야지 쪼단이라도 맞지. 그렇죠. 이게 다이렉트는 안 나올 것 같고, 이 쪼단으로. 자, 어마우시. 원 쿠션, 투 쿠션, 회전. 많이 살려야 돼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많이 살려야죠. 이런 공은 부드럽게 많이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렸지. 이런 게 요즘 요 정도 거리에 있어서 회전량을
생각보다 많이 살려줘야 돼. 부드럽게 치니까 지금처럼. 부드럽게 치니까 회전량을 많이 살리고 들어갔어야 투쿠션에서 많이 꺾여줍니다. 부드럽게 많이 꺾여주죠. 와, 이거 또 치셨어? 대박이다. 잘 치신다. 이런 건 되게 잘 치시네. 뭐야, 이걸 치시는 거야? 뭘 치시는 거지? 아이고, 짧아라. 내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타다닥님. 야, 그몇점 치시는데요? 나이스. 자, 파이브 쿠션. 50은 떨어져야 되죠. 50 떨어져서 여기는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건데, 내가 50 떨어지려면 코너 깊숙이 가야 되겠죠. 코너 깊숙이 가는 게 하면 없죠. 뭐 직접이었어? 그럼 가능하지. 왜 길게 안 쳤을까요, 우리 두께 씨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왜 길게 안 쳤을까? 왜? 도대체 이 어려운 거를 왜? 파이브 쿠션이 더 쉬웠는데, 이저고 이게 허공에 떠 있는데. 자, 우라레지 있죠, 이거? 어마웃이 레지치시네. 야, 어마웃이 여기서 요렇게 접전으로 빠져야 됩니다. 없어. 접전으로 빠져야 돼. 자, 우리 두께 씨가 뭐 웨어버리즘 하나요? 외화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는 거를, 돈을 벌어오는 거를. 아, 나이스. 우란 잘 친단 말이야, 두께 씨가. 자, 요거를, 아, 흰 배합을 어떻게 치나 보세요. 지금 요 정도 거리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야 돼. 외화벌이는 아니지. 외화를 버는 건 아니잖아. 별풍벌이? 별풍벌이? 수익 창출. 좋다. 수익 창출로 가자. 자, 여기서 35는 떨어지면은, 이렇게 회전이 많이 살려서. 35는 좀 짧을 것 같아. 35보다는 길고 40보다는 짧은 느낌. 회전 많이 잘 살렸네. 자, 우라치면 되겠죠? 맞아 있죠? 코너로만 안 가면 되니까. 이거는 얇게 치면 오히려 코너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나 빠졌는데, 혹시나 코너로 빠졌어. 그러면 내 공을 얇게 어떻게 흰 배합판에다가 빠지는 경우가 나와요. 얍! 아, 안 맞네. 야, 이거 파이브 쿠션이 좋지. 이런 공은 여기 있는 공 하크로 쳐서 파이브 쿠션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거의 저거는 잡혀 있는 거예요, 저 공은. 넘어갈 데가 없다는 느낌. 습기가 많은 날씨 테이블 환경 많이 달라지죠. 온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테이블은. 이 쿠션 자체가 테이블에 되게 민감해. 되게 변덕쟁이야. 진짜 변덕쟁이에요. 존나 재수 없어.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화내고.
테이블 인간으로 치면은 진짜 재수 없어요. 변덕이 너무 심해. 자, 이거를 곡부 안 나고 잘 칠까? 아, 여기서 길겠죠? 얘 성격 비율을 맞춰주기가, 얘 비율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요, 테이블한테. 날씨가 좀 습한 것 같으면은 습하지 않게끔 관리해줘야 되고, 너무 추운 거, 얘가 추워 떠는 것 같으면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여름에 또, 그러니까 습해져갖고 더우면은 또 에어컨 켜줘야 되겠고, 쿠션 날도 깨끗이 닦아줘야 되고, 청소기로 먼지도 잘 깨끗이 청소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재수 없어. 지가 짱이야. 빠지나요? 어. 그렇죠. 공도 변덕쟁인데 공보다도 이 테이블 때문에 영향이 더 크죠. 테이블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봄, 애물단지에요, 애물단지. 테이블은 애물단지 다루듯이 다뤄줘야 돼요. 날마다 씻겨줘야 되고, 시간마다 잘 닦아줘야 되고,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장난 아니에요. 자, 이 키스만 안 나면 되는데. 이 키스가 안 나고, 그렇죠. 이렇게 쳐자. 저 키스 때문에. 와우, 제길라우! 기나요? 회전력이 많이 살려나갔죠, 지금. 자, 원 쿠션 쳐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너무 내공이 넘샷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 오늘 1, 2, 3등이요. 1등 영맨, 2등 목장가병님, 3등이 3등이 파도. 그러게 말입니다. 1등이 저기 25점 영맨이 할 줄이야. 근데 봐봐요. 치수를 오늘 8명 쳤는데 두께씩 빼고 7명인데 그 5명이 두께씩 그 25점 치는 동생들을 가락구씩 잡아주고 치니까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얼마 안 지고 메달 안 잃고 아니 뭐 다 빠 노승학 들어왔다. 노승학 지렸다 이거거든.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제끼라우 저는 회전 많이 들고 치셔야 됩니다. 얇게 치셔야 되고 일접구 두께가 어떻게 갔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일접구가 여기 있었는데 일접구 이런 두께. 보셨죠 여러분?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는 이 사이즈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도 못 맞추는 이 사이즈, 못 맞추게 하는 사이즈. 이게 지대로죠 여러분. 내일도 못 가져가게 해야지. 자, 이런 파이팅이 좋으시다. 그러니까 죽방 잘 치실 것 같은데 오늘 왜 못 치셨지. 오늘 제가 하도 사람들이 우승후보라고 점을 쳐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야, 7이었다. 아, 나이스. 잘 쳤습니다. 자, 포쿠션. 똑같이 포쿠션. 여기 어디? 35. 여기 가려면, 자, 오픈 브릿지인데 오마오시인가? 오마오시? 오마오시 아니겠지? 오마오시네.
아, 웃음 모으고. 비슷하네. 자, 하고 짧게. 두개질것 같아요. 야, 1등하고 꼴등이, 꼴등이 붙었을 때, 여러분. 예? 1등과 꼴등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나 5점 대 7점 남았습니다. 이거 오마우시를 치실지, 비켜치기를 치실지. 오마우시겠죠. 일단, 체킬라우! 체킬을 해서, 다이렉트로 안 맞으면 뒤로 빠지겠네요. 이렇게 안 맞으면 뒤로 빠지겠죠. 왜냐? 워낙에 3쿠션에서 4쿠션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뚝 떨어지는 각도로 가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많이 꺾이는 각도로 가니까. 뚝 떨어지는 건 이렇게 가는 거죠. 옆으로 많이 꺾이는 각도로 잎사각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여기 30. B, 안, 아, 그쪽은 안 치네요. 자, 회전력. 이빠이 스핀샷. 야, 여기서 길지 않을까요, 이거? 회전이 그렇게 없다고? 얍! 그렇지. 그 정도 회전이 있어줘야지. 그안 맞아도 이상한 거야, 형. 형 스트로크 그렇게 안 좋으려고. 그 속도에 날아가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마우시. 이거는 오픈 브릿지로 친다는 거는, 그래서 임팩트 양이 지금 상태에서 뭐 빠지면은 이렇게 빠질 거, 빠질 것 같고, 오마우시는 돌기는 돌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각도로 돌 거는 같은데, 이렇게 빠졌네. 가면, 여기 와서 치면 좀 힘들어요. 자, 오마우치 친다고, 두 개씩, 이거. 야, 이거 사이로 이렇게 간다고. 잘 치네. 여기로 맞겠네. 빠졌네? 오, 빠졌어. 자, 우라레드 씁니다. 지금 우라레드 치는데 일적구 위치를 볼게요. 왔다 갔다 총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일적구가 요렇게. 자, 이거는 뭐야? 죄송합니다. 지금 우라레드 친게 아니라 세워치기를 쳤네요. 오픈 브릿지를 저도 좀 즐겨서 하는 편인데, 요렇게 돼 있을 때 이적구 여기 있고, 오마우시 툭칠때 그냥 오픈 브릿지 한 다음에 큐 무게로 부드럽게 친다고 할때 치는 거죠. 아, 지렸다, 레전드님. 나머지 3점. 방금 못 쳤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뒤에 거 되돌아오기 치는 거죠. 되돌아오기,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아, 지렸습니다. 나머지 2점. 이렇게 잘 치신다니까 여러분. 아, 진짜로 웃음기 빼고 딱 봤을 때못 치지 않죠? 응? 못 치지 않죠? 자, 원쿠션 거기 맞으면은, 자,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예상치로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맞았잖아. 여기를 맞춰야 되는 각도예요, 이런 거는. 여기는 너무 좀 깊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떨어졌어야 돼. 나머지 1점. 나머지 1점. 자, 오마우시. 아까랑 똑같죠? 이게 많이, 많이 꺾여서 간다. 그러면은, 내 각도가 여기 2쿠션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3쿠션에서 많이 꺾여요. 자, 좋습니다. 야, 대박! 이럴 줄 알았어. 잘 치시잖아. 몇 이닝인가요? 많이 나왔네. 그래도 34이닝 치셨어요. 34이닝. 34이닝인데 27점을 치셨다. 딱 적당하게 치신 거죠.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그 지금 레전드님께서 명예 회복은 하고 명예 계시네. 회복하셨어. 명예 회복 하고 계시네. 그냥 만원 줘, 빨리. 너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지면은 만원 받는다는 걸 지금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하러 이걸 매트했을까? 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야지. 아.